Ladies and gentlemen, our next fight of the night takes place at a Road FC catchweight of 72 kilos, brought to you by Xiaomi. 首先介绍蓝方选手，身高175公分，体重72.4公斤，职业 MMA 综合格斗战绩18胜11负3平。典型的 MMA 综合格斗的选手，比赛风格来自于日本 Boost MMA and BGG Gym， 他就是来自于日本的修斗环太平洋冠军 Sasaki Shinji。롯 FC 라이트급 타이틀에도 도전했던 선수입니다. 최근 승패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의 사사키 신지입니다. 72.4kg. His professional record consists of 18 victories opposite 11 defeats with 3 draws. He represents Team Burst, fighting out of Japan, Shinji Sasaki. 워낙 오래전부터 선수생활을 했습니다. 소우라든지 딥, 쿠크라스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했었던 사사키 신지입니다. 他就是来自于中国的泰拳冠军 바 인타. 최근 로드FC에서 2연승 이후에 직전 경기에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를 겨냥하고 있는 중계 파오 인청입니다. 94년생 경기를 치르는 사사키 신지와는 14살 차입니다. 바오인창 선수도 산타 챔피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훨씬도 네, 좋고요. 사사키 신지와는 또 데뷔되는 타격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가 또 그래플러에 가깝기 때문에 스타일의 차이가 이번 경기에 또 재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오인창 대 사사키 신지의 경기입니다. 주의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있는 사사키 신지와 바오인창. 로드 FC 047 파트 1의 네 번째 경기입니다. 바오인창 대 사사키 신지 1라운드 시작합니다. 타격과 바오인창 대 그래플러 사사키 신지인데 사사키 신지의 왼손 훅도 기대. 오! 라이트. 자, 지금 그 넘어지는 상황에서 킥이 좀 시도가 됐었습니다. 맞진 않았던 사사키 신지. 맞았으면 또 문제가 될 법한 네. 그런 그라운드 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가다가 사사키 신지 선수가 한 방 허용을 했습니다. 일단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고 있는 사사키 신지.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방금 포지션에서 두 선수의 바라는 영역이 확실히 나오고 있죠. 네. 사사키 신지는 뭐 누워서 싸워도 문제없다. 바오인창은 네. 네, 서서 싸워도 서서 싸우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던 이노키 알리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네. 자, 태클 시도하면서 오히려 택다운을 성공시키는 바오인창입니다. 준비를 하고 온 바오인창. 자, 파운딩. 팔꿈치를 사용했죠. 비사이 잔팅. 자, 팔꿈치에 좀 가격을 당했습니다. 사사키 신지. 비사이 중 징지 상방 선수 사용 조지의 동조. 예, 로드 FC는 서서 싸우거나 네. 과거에는 서서 싸울 때 팔꿈치를 쓸 수 있는 룰이 잠시 적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는 이후 전도 상태 검사 선수 신고. 이후 전도 시간 최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로드 FC 경기를 많이 떴던 바오인창인데 순간적으로 좀 혼란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네. 체크를 하고 다시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느린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 네. 결국 또 감점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블루 카드는 1점이 감점되고요. 네. 옐로 카드는 5점이라는 큰 점수가 감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기 양상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지금 감점이 나왔습니다. 판정까지 가면 거의 뭐 치명적인 감점이죠. 그렇습니다. 네.
앞선 던져주고 있는 파오인창. 사사키 신지가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힐 때 아주 날카로운 어퍼커트를 경기 초반 시도했습니다. 왼손 가드를 파고들었던 아주 날카로운 펀치였습니다. 바오인창은 사사키 신지가 태클을 걸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다는 것이죠. 네.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때 어퍼컷을 준비했던 바오인창이고 초반에는 좀 맞췄어요. 그리고 또 그렇죠.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아, 네. 펀치 주고 받습니다. 제가 더 긴 쪽은 바오인창입니다. 왼손. 오, 네. 3분 정도 뒤 이후에 바닥으로 갑니다. 자, 그라운드를 데려가는 사사키 신지. 사이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가드에서 자 뒤를 내줍니다. 하지만 빠져나오는 바오인창. 오, 트라이글. 자 트라이글. 트라이글 마지막 빠졌습니다. 자 바오인창이 위기에서 한번 벗어났습니다. 네. 바오인창의 대처가 좋았다고 봐야 되나요? 바오인창 선수가 이제 폭발력이 좋네요. 약간 이제 파닥파닥 거린다고 하는데 굉장히. 스피드 탄력으로 이용해서 좀 힘으로 좀 빠져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사키 신지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는데 살리진 못했습니다. 네, 거의 뭐 바퀴벌레 막 떼어내듯이 네. 저리 가라는 식으로 막 떼어내면서 네. 빠져나왔고요. 질색 팔색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알리 포지션으로 가면서 서로 이제 원하는 영역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1라운드 2분 남았습니다. 아, 전 경기의 그 무료함을 저희가 잊었습니다. 네, 스타일이 워낙 또 차이가 나고요. 네. 노리는 바가 딱 보이기 때문에 그 찰나의 순간을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노리고 있는 것이 다른 두 선수입니다. 앞선 찔러주는 바오인창. 바오인창 선수가 이제 타격적인 부분이 조금 발전한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전 경기보다 더 정교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앞선도 아주 날카롭습니다. 잽을 성공시켰던 바오인창. 자, 뒤쪽에 공간 많지 않습니다. 왼쪽에서 잽에도 안쪽에 펀치 오염했는데요. 다리를 뜯어 내려가고 있는 바오인창. 자, 하체 관절이 노려주고 있는 사사키 신지입니다. 아, 일단 발목을 잘 잡고 있어요. 네. 아, 히룩. 네. 자, 발을 김승현 해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파닥파닥 하면서 빠져나옵니다. 야, 뒤를 잡고 있는 사사키 신지. 2분 더 주시. 1분 remaining in round 1. 아, 바오인창의 타격 아주 매섭습니다. 자, 뒤쪽에서 잡아주고 있는 사사키 신지. 돌아서 정면을 바라봅니다, 이제. 사사키 신지는 거의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네. 뭔가 기회를 잡으려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손 휘둘러 봤습니다. 바오인창. 아, 로켓. 그리고 라이트까지 뻗었습니다. 바오인창. 10초 倒计时. 마지막 10초는 사사키 신지 스트레이트 왼손. 왼손 훅 거리가 맞진 않았습니다. 라이트 왼손. 다시 펀치를 허용하고 택다운 시도했던 사사키 신지인데요. 1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바오인창 확실히 좀 발전을 했네요.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고전을 하고 있네요. 사사키 선수가. 아, 지금 정문홍 전 대표 옆쪽에는 쇼트트랙 금메달 리스트죠. 임효준 선수도 있네요. 네. 그리고 전 해설위원이지만 지금은 단체 대표로 네. 계신 김대환 대표가 또 자리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사사키 신지가 기회를 잡았었습니다만 잘 빠져나왔었던 바오인창입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스트라이커와 전형적인 그래플러의 대결에서도 이제 한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 경기 선수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여성 선수들의 경기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좀 처진의 느낌이 있었지만 이번 경기는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 바오인창의 그 발전된 타격 기술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룰에 이에 대한 어떤 숙지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인지 실수였는지 팔꿈치 공격이 한 번 나왔고 그거에 대한 또 옐로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반점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바오인창은 그렇습니다. 2라운드 시작합니다. 1라운드 때 아주 날카로운 앞손도 있었고 사사키 신지가 달려들 때 어퍼컷을 시도했었던 바오인창입니다. 재 활용하는 사사키 신지. 페이지 쪽에 약간 몰리고 있습니다. 사사키 신지 스트레이트 카운터 라이트 뻗었어요. 라이트 자 버텨주고 있어요. 하우이창 계속 러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버텨주고 있는 사사키 신지. 자 일단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바오인창입니다. 바오인창이 온 포지션에서 파운딩까지 넣어주고 있는데요. 자 다시 또 하체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누구인지 데미지는 있었는데 아 케이지로는 잡았습니다. 바오인창 하체 관절이 노려주고 있는 바오인창 아 많이 빠졌고요. 이쪽에서 네. 눌러주고 있습니다. 사사키 신지 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버텨내고 있습니다. 겨드랑이 안쪽을 파고주면서 아, 사사키 신지는 붙어주는데 빠져나가는 바오인창입니다. 아, 계속 밀고 들어가는 네. 사사키 신지인데 자, 엉덩이를 바짝 빼고 빠져나가고 있는 바오인창입니다. 그립을 안 잡고 못 잡더라도 네. 데미지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옐로 카드를 받은 상태입니다. 바오인창 케이지로 몰아넣고 지금 그립을 신지 선수님이 잡아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들었습니다. 들어서 테이크다운을 시키나요? 아, 분명히 사사키 신지는 힘을 많이 써서 택다운을 시도했는데 분명히 유리한 그런 그립이었고 네. 항상 이게 넘길 수밖에 없는 그립이었는데 허리 힘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버텨냈습니다. 바오인창 다시 앞면을 좀 눌러주고 있는 바오인창입니다. 네, 저기 지금 출혈도 있고요. 바디도 계속 노려주고 있습니다. 바오인창 고전하고 있는 사사키 신지. 일단 바오인창의 왼쪽 팔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팔을 빼내려고 하고 있는 바오인창. 아, 사사키 신지도 뭐 이런 위기 상황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아,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틈새를 보고 있긴 하거든요. 아 다시 아, 심판이 이렇게 세웁니다. 많이 좀 힘에 겨워하는 사사키 신지입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가드 포지션에서 저렇게 시간을 벌면서 체력을 좀 보충을 하고 데미지를 많이 하려던 사사키 신지였는데 네. 네,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스텝을 다시 살려보는 사사키 신지. 라이트에 칠 때 맞고 쓰러졌는데요. 파운딩! 자, 사이드를 점령해서 파운딩을 계속 노려주고 있는 바오인창. 사사키 신지가 다시 또 택다운을 시도를 네.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오인창도 이제 맞이 면역력이 생겼습니다. 네. 자, 뒤를 네 위쪽으로 갈 수 있나요? 어렵사리 위쪽은 참긴 했는데 핫가드 컨트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50여 초. 사사키 신지는 여기서 좀 뭘 보여줘야 될 텐데요. 움직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상체를 잡아놓고 오른다리를 빼내려고 하는 사사키 신지였는데 네. 네, 방어가 좋은 바오인창이고요.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경기가 2라운드가 마무리되지 네. 않을까요? 일단 바오인창이 위쪽에 있을 때는 브레이크를 시키고 스탠딩을
요청을 했었던 심판이었습니다. 다우지 실시면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쪽에서 바운딩을 노려주고 있는 사사키 신즈입니다. 결국 2라운드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아, 사사키 신지 반면 쪽에 좀 출혈이 많습니다. 일단 닥터 치트가 좀 들어가야 될 것 네. 같고요. 2라운드까지는 어떻게 보셨나요, 김승현 선수는? 생각보다 스탠딩에서의 차이가 네. 생각보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제 예상보다. 네. 더 성장했다는 거죠? 네, 더 성장을 했어요. 일단 뭐 사실 그 전까지는 좀 둔탁한 타격 기술들이 좀 많았었던 바오인창인데 아, 지금 뭐 카운터도 그렇고 잽도 그렇고 아주 날카롭습니다. 네. 무게가 산에 느껴지는 펀치였고요. 1라운드의 감점에 어떤 그런 불리함을 2라운드 때는 제가 심판이라면 거의 뒤집었다고 아,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얼굴에 데미지가 상당히 많아서 백터체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로 접어들겠습니다. 신지가 또 지치기도 또 많이 지쳤어요. 네네. 데미지도 크고요. 자 KJ 거의 기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번에도 브루노 미란다 선수에게 역전승을 했던 것처럼 네네. 또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바오인창 대 사사키 신지. 많이 지친 사사키 신지인데요. 이번에도 대역전승을 거둘 수 있을지. 바오인창은 1라운드 때 팔꿈치 사용으로 옐로 카드를 한 장 받았습니다. 성큼성큼 접근하고 있는 바오인창. 결국에 사사키 신지는 타격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네. 타격 대응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대신 카운터 테이크다운으로 본인의 영역으로 끌고 가려는 어떤 속내가 보이고요. 우리 바오인창은 또 아까 오른손을 돌려주면서 어퍼컷 칠 수 있다는 또 시그널을 주고 있죠. 아, 그래도 왼손 또 맞았습니다. 거리가 좀 특정 거리가 유지되어 되고 있는데 왼손을 뻗어보는 사사키 신지. 바오인창도 이제 사사키 신지가 뭘 노리는지 알기 때문에 네. 아구잡이로 막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 흔들어주고 있고 자세를 바꿔봅니다. 사사키 신지. 바오인창이 언제 또 선제 공격을 할 것인지 앞서 뻗어봤습니다. 사사키 신지 뒷손 왼손 후 자 뒤쪽에 공간 많이 없습니다. 지금 렉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 예상됐던 패턴이기 때문에요. 네. 바오인창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누워서 들어와 주길 기다리고 있는 사사키 신지입니다. 알리노키 포지션에서는 곧바로 또 브레이크가 되는데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오인창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어떤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심판도 바로 이제 중단시키고 둘 다 일어나게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네. 이제 이 타이밍에 선수 다시 스탠딩에서 속개가 됐습니다. 아, 바로 달려드는 사사키 신진대 3분종 떠지시 자, 바오인창이 돌려놨습니다. 여기서 이 사사키 신지가 다시 포지션을 돌릴 수 있을지 그립은 현재 잡은 상태입니다. 사사키 신지 웨디킥 사사키 신지 야, 돌려놓고 케이지로 가는데 바오인창이 버텨줍니다. 오히려 반대로 돌려놓고 있는 바오인창. 이번에도 사사키 신지 선수가 그립을 더 유리하게 잡았거든요. 네. 바오인창 선수의 오른손을, 오른팔을, 팔꿈치를 이렇게 붙여서 타이트하게 잡았는데도 오히려 사사키 신지 선수가 역으로 넘어가 버리는 네. 허림도 허림인데 지금 사사키 신지가 또 힘이 많이 빠졌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네. 자, 2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펀딩을 시도하고 있는 바오인창. 아, 이쪽으로 아, 그립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바오인창이 파운딩을 좀 치다가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일어나서 네. 팔을 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영리한 경기 운영입니다. 네. 들어오라고 하고 있죠. 뭐 들어갈 리는 없고요. 네. 시간 얼마 없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라이트. 이런 사사키 신지의 타격이 좀 나와줘야 본인의 테이크다운이 먹히는 건데 너무 단발성으로 끝났습니다. 네, 박윤창의 잽은 아직 뭐 속도가 붙어 있습니다. 무릎을 올려봤던 사사키 신지. 차분하네요, 바오인창. 네. 흥분하지 않고. 1분종 倒计时. 1분 remaining in round 3. 그런데 확실히 자기가 점수를 벌어놨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모험을 특별히 또 시도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아, 사사키 신지의 태클 스피드가 많이 죽었습니다. 네, 저런 거는 뭐 성공할 수가 없죠, 사실. 네. 그냥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사키 신지 그렇죠. 선수는. 시간 계속 흐릅니다. 30여 초 남아있습니다. 사사키 신지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네, 더 스텝을 좀 살려보고 있는 바오인창. 야, 스트레이트. 자, 들어가다 또 오른손에 맞았습니다. 사사키 신지. 왼손. 10명 倒计时. Last 10 seconds. 사사키 신지입니다. 아, 사사키 신지가 이제 타격으로 붙네요. 네. 아, 거리가 좀 맞진 않는데요. 왼손. 자,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바오인창 대 사사키 신지. 자, 5라운드 15분 경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아, 양수 모두 다 쏟아부은 그런 경기입니다. 네. 3라운드라고 비사 결수 발반 정도의 동기 성방 최후의 판정 분수 稍후 정회 공부 비사 결과. 자, 일단 사사키 신지가 하고 싶었던 플레이들을 못하게끔 해줬습니다. 바오인창.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타이밍을 테이크다운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잡아도 이 바오인창이 어떤 통뼈의 힘으로 네. 버텨내고 뒤집어내면서 기회를 주지 않았고요. 그 1라운드의 팔꿈치 공격에 대한 감점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네네. 경기는 무난하게 판정승으로 끝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사키 신지는 아직도 좀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바오인창의 그 향상된 타격 능력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오늘의 승부 비사의 결과 본장 남자 후 72공인급 치외 체중단 비사의 최종 결과는 来自 중국의 홍방 선수 바오인창 3위 사방 1위 판정 3-0 호승. 바오인창 선수의 판정입니다. Winner by unanimous decision out of the red corner. 바오인창. 선수가 최선을 다했지만 경기가 뒤집어졌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바오인창의 약간 중견 해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질과 타고난 어떤 신체 조건, 힘 이런 거에 또 경험이 쌓이고 기술이 붙으면서 계속 어떤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다음 경기가 더 기대되는 그런 바오인창의 이번 또 실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오인창의 사사키 신지를 판정으로 꺾고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